worship today with one unison, one prayer. Not only a praise, but I think we need a lot of prayer today because there's so many people that are somewhere out there that are holding their ground and trying to spread the word of God. Trying to spread the good word of God. I think it's very important for us to, even though we are here to support them. We are here to support the will of the God, will of the Father. And we're so here to encourage them through prayer. And that's the most powerful thing that we can have. Let us calm our hearts. Let us calm our spirits so that we will be able to receive whatever we have to receive from Pastor Kim. Let us also extend our prayer to Pastor Nakajima as he is in Japan doing his very best. Let us make sure that we pray for his health. And furthermore, let us pray for each other in this congregation. Without each and every one of us, we are nothing, but we are here in unison under the body of Christ. So let us pray for all those things and let us start our worship. Let us pray. Yeah.
Praise the Lord with all our hearts, all our mind, and all our soul, and all our strength. So let us sing with the song, okay? One, two, three, four.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soul.
I don't know. I think that God will give us strength to live that life, right? I'm exhausted, but at the same time, I'm so excited, right? But I think that's what God does to us, right? So let us praise His glory, and I believe that the God will shine upon us. I believe that the God will give us strength to carry on. Let us pray. Let us praise this, and let us appreciate and make this precious worship uplifted to God. Let us praise.
hearts. Let us feel that Jesus is here and he is in our life. Let us pray, guys.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장소에서 여름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되게 이렇게 뭐랄까 좀 주님의 은혜를 많이 이렇게 경험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이렇게 예배 문을 열어놓으니까요. 우리가 예배할 때 너무 은혜가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장소에 이렇게 새롭게 가면 편한 곳이 있어요. 私が新しい場所に行ったらなんとなくこう落ち着いていうか楽気楽楽に感じられるそう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ね。 예, 그냥 뭐 별거 안 했는데도 정말 이렇게 주님의 이렇게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特に何もしてないのに本当に神様の心を感じられる温かいそういう場所があります。 그런데는 이미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했던 곳이에요. それはその場所にもうすでにもういろんな大勢な人がそこで神様を礼拝してお祈りを捧げた場所だからです。 제가 12월에 지금 낙가리 농사의 아버님 교회 처음 갔었거든요. 私は12月に日本の中島先生のお父さんであるお父さんの中島先生の教会に訪問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느낌이 꼭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その時私の初印象はまるで自分の家に戻ってきたようなそういう気持ちでした。 그때 그날 이제 집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데요. 정말 하나님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その時その日の集会のためにお祈りを捧げた時すごく天からの神様の恵みを感じることができました。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오랫동안 예배하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そこでもうすでにいろんな人の大勢の人々がその場所で神様に礼拝してお祈りを捧げた場所だということを分かることができました。 이곳 여러분들이 아침에 예배 문을 여셨습니다. 今朝皆さんはこの礼拝堂の今日の礼拝の門を開けました。 막 정말 같이 예배하는데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私が一緒に参加して礼拝を始めて捧げる時すごく恵まれました。 눈을 감고 찬양했는데요. 눈을 뜨면 예수님이 보일 것 같았습니다. 私は目を閉じて賛美をしたんですが、もし私が目を開けたら 私の前でイエス様が立っているように感じられました。 예수님 눈으로 바로 보면 깜짝 놀랄까봐 계속 감고 있었어요. 目を開けてイエス様を直接見てしまうとびっくりするかなと思ってずっと目を閉じたまま賛美をしました。 그만큼 여러분들의 예배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예배가 되었다는 겁니다. そのぐらいに皆さんの礼拝が 本当に神様を求めて、イエス様を求めて、親しく思うそういう礼拝でした。 예배하면서 계속 주시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이곳에 주님이 예배해 놓은 준비해 놓은 영혼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私が感じたことは、ここにいらっしゃる皆さんの一人一人が本当に神様が 準備して整えられた礼拝者であることを感じました。 지금이 2023년 1월이죠?
2023年の1月ですね 우리가 어떤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한 10개월 가을까지 가을이라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これから私たちが実を結ぶことを見るためには、また秋頃の10月や11月頃の秋までには待たなきゃいけません。 네, 지금 추수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今ハーベストをもうし始まった人がいるんですかね? 지금은 뭐 열매들이 다 얼어서 뭐 씨도 안 뿌렸으니까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今の時期はまだ土も凍っていて種もまいてないそういう時期なのでそれはできませんね. 네, 성경에 보면요 첫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でも聖書を見たら 最初の実という言葉が出てきます。 죄송합니다. 이건 준비가 안 된 거라 갑자기 그런 거라 첫 열매예요. 初めての実っていうことです。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첫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福音書の4章を見ると初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마리아 열매. 여러분,皆さんがご存知のようなサマリア人の女性のことです。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지 않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습니다. 예수様は예루살렘に行かずにサマリアのところに行かれました。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라고 얘기해요. その時イエス様はこうおっしゃいます。 目を開けてその畑を見なさい。もうじきハーベストの時が来て、そういう準備になったって。 거기 오면 석 달이나 앞으로 석 달 전에 이미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넉 달. 예, 넉 달 전에. 예.このハーベストの時期のもう4ヶ月の前の時だったんですけど、イエス様はもうこうおっしゃいました。 네. 그러니까 주님은 가을에 추수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마치 이 봄에 겨울에 추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様は 하베스트의 시기는 秋ではなく, 뭐 春なのに, 今 하베스트를 するべきだっておっしゃっています.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습니까? 皆さん, 예수様は再びこの地に来られることを信じてますか?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추수하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様がこの地に再び来られる前にもうハーベストされる魂がいるってことです. 그것이 첫 열매예요. それが初の最初の実です.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심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様が再びこの地に来られる時は、その時は裁きが行われます。 예,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다 끝이에요. 끝. 예수様がもうじきこの地に来られる時は、その時はもう裁きで終わります。 근데 그 전에 넉 달이나 앞서서 주님이 오셔서 추수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데모 예수様がおっしゃった通りに、その4ヶ月くらい前に来られて。 先に ハーベストをするその魂がってことです。 저는 그것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私は それがここに今いらっしゃる皆さんであると信じています。 내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나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요? 私に こう言える資格があるのかって思える方がいらっしゃるかもしれませんが。 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 사마리아の女の人がそうでした。 그는 남편이 여섯 명이 있었어요. 그 여성은 남편이 6명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오시면 예루살렘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오시면 예루살렘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사마리아 땅에 오셔서 자기를 보고 너가 첫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사마리아의 곳에 오셔서 그 여성에 대해 あなたが初めての実ですって。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인 줄 아세요? 사마리아의 토지ってことは
예루살렘 사람들이 싫어하는 땅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가 싫어하는 땅이었어요. 무시하는 땅이었어요. すごく 무시してる. 저는 신앙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땅입니다. 아そこには 신고가 ないと思われたそういう地です. 여러분 한국이 일본 교회를 봤을 때 그렇게 봐요. 韓国人が韓国教会が今の日本の教会を見るとき多分そう思われるかもしれませんね。韓国教会는요 큰 부흥의 경험을 했었습니다. 韓国の教会は大きなリバイバルの経験をした。 지금도 동네마다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今でも町々にはもう教会の数が数えられないくら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요. 教会に通っている人も多いです。 일본의 소식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日本からの知らせはあまりそういうことを身に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해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별로 없고. 선교士たちが言葉を伝えようとしてもそれを受け入れてる人はあまり。 선교의 무덤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선교士たちの墓だとも言われていますね。 한국 교회가 일본 교회를 무시했었어요. 韓国の教会が日本の教会を無視していました。 마치 예루살렘이 사마리아를 무시했던 것처럼. まるで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미끄러졌다. 근데 예수님은요 직접 사마리아 땅에 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사마리아의 땅으로까지 이끌어졌다. 왜요? 예루살렘에는 추수할 영혼이 없었기 때문에. 왜ですか? 예루살렘には 하베스트をする人が準備された人がいなかったです。いなかったからです。 사마리아 땅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でもサマリアのところにはそのサマリア人の女性がいました。 자격이 안 될 것 같은 그 여인. 資格にもならないように見えたその人でした。 그냥 삶의 지금까지도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인. 今までも生活の中でいろんな苦しみを 내 주님 오셔서 너가 나의 첫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네, 예수様はその人の前であなたは私の最初の実です。って言ってくださいました。첫 열매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皆さん, 最初の実っていう意味のご存知ですか? 첫 열매의 의미는요,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추수할 열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再びイエス様がこの地に来られた時救われるそういう魂のモデルっていうことです。モデル。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데리러 올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それは再びイエス様がこの地に来られた時迎えてくる花嫁の姿っていうことです。 저는 일본이 주님의 첫 열매라고 생각이 듭니다. 私は日本が 예수様の最初の実になることを信じています。 신앙이 없는 것 같은 이 일본의 신앙 일본의 사람들을 주님이 첫 열매로 추수할 것입니다. 今は信仰が信仰を持てなさそうに見えている今の日本が예수様が来られた時 最初の実として受け入れられることを信じています。 전 세계 신부의 모델로 세워주실 거예요. この全世界の花嫁の姿のモデルとして日本を使うと私は信じます。 내가 앞으로 추수할 신부들은 이러한 영혼들이다 보여줄 거예요. 私が花嫁としてハーベストをする魂はこういう姿であるってことを日本を通して 이것이 첫 열매입니다. 그래가 最初の実です。 여러분들이 첫 열매예요. そしてここにいらっしゃる皆さんがその最初の実になります。 난 그래서 오늘 예배할 때 주님이 정말 이곳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で、今日の礼拝の中で私たちが賛美している間に本当にイエス様がこの場所に来られたことを私は信じています。 사마리아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이 이곳에 오셨어요. 사마리아のところにイエス様が来られたように、イエス様が今日この礼拝の場所に来られました。
주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신실하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들이 첫 열매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최초의 믿음인 것을 확인해주세요. 오늘 제목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의 메시지의 타이틀은 미요, 내가 새로운 것을 する. 오늘이 그 차이니즈 뉴 이어잖아요. 今日はチャイニーズニューイヤーですね。 네, 한국도 설날이 있습니다. 한국にも 同じく 今日가 そうです. 네, 일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多分 일본은 날이 ですね.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昔は 옛날에. 그래서 올해 주님이 새해를 행할 거라는 마음을 많이 주십니다. 네, この新しい年に 하나님은 본토니 새로운 것을 나사를 것을 신지ています. 지금 그 일이 일본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それが 지금 일본의 지도 위에 나사를 ています. 저는 12월에 일본에 갔었어요. 제가 12월에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与えられました. 내가 일본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하겠다. 내가 이 일본의 지도 위에 새로운 것을 하겠다. 여러분 금요일마다 여기서 한국, 중국, 일본 이 한중일 예배가 있는 거 아세요? 이 교회에 이 빌드 안에 매주 금요일에 일간 중의 예배가 행해지고 있는 것을 아세요? 저는 한국, 중국, 일본 중에 일본이 먼저 부흥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私は個人的にこの日韓中の中で日本が最初にリバイバルが起こるっていうことを感じています。 그것이 첫 열매입니다. それが初実っていうことですね。 주님이 일본을 먼저 부흥시킬 것입니다. 神様が日本を一番先に起こしてリバイバルを与えてくださると信じています。 그 지역적인 위치로 봤을 때도 일본이 먼저 부흥이 와야 돼. 지역적인 地理的なことにも日本に先リバイバルが起こると思います。 주님은 항상 동쪽에서부터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神様はいつも東のところから神様の御業を起こしました。 오늘 찬양의 것처럼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주님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日が昇るところからですね。 이 동부 땅이 이 미국의 동부잖아요, 그렇죠? 동부. 私が住んでいるこのアメリカのイーストコストが東のところですよね。 그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皆さんが今このところに住んでいるのは本当に神様の計画が結構計画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제가 이렇게 할 거 원고를 왜 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전혀 原稿にない内容を今私こんなに全然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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
가장 일본의 종족이 있다는 또 일본에서 시작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니칸주모 일본가 가장 북쪽의 ところですよね. 그러니까 일본から 리바이벌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금요일마다 한 종일 예배가 있어요. 네. 매주의 금요일에 그 니칸주모 예배가 この場所で行われていますが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나카이 목사님 오시면 나카이 목사님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해 달라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明日になったら中島先生が日本からお戻りになるんですが、早速に今週の金曜日の日韓中の礼拝の時、中島先生、中島先生にメッセージをお願いしようと思っています。で、中島先生はご存知ありますか。そして、この
今週、今回の集会の時また何が起こっていたのかを本当に聞きたいです。 지금 주신 마음은 금요일 날 오늘 찬양팀이 좀 같이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今週の金曜日の礼拝には今日の賛美チームが一緒に賛美してくださったらと思っています。 아멘. 그대로 북부터 베이스부터 다 같이 와서 베이스가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팀 아멘. 금요일 날 8시입니다. 금요일 날 8시입니다. 너무 오늘 은혜가 너무 많이 부어 주셔서 그 마음을 좀 주셨어요. 本当にその賛美の中で神様の恵みと祝福が溢れていたので、そういう気持ちを私が得ました。 찬양하고 나카야 목사님 말씀하시죠. 皆さんが賛美してくださって、そして中島先生のメッセージを聞くことができたら本当に嬉しいですね。 여러분들이 예배 문을 좀 열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皆さんにその礼拝をもう先に開けて。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월부터 CJK란 CJKFN CJKFN이라는 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피셜한 이름으로 CJKFAN 礼拝を 始めました. FA는 for all nation이에요. 네. For all nation. 네. Chinese, Japan, Korea, for all nation. 네. 그 CJK 팬이에요. 금요일마다. 그게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일본 교회가 이 1월에 2023년도 예배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そしてこの北欧にいらっしゃる皆さんがこの1月23日の金曜日の礼拝の門を開けていただけたらなと思っています。 나카야 목사님이 이번에 일본에서 드렸던 예배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中島先生が今回の集会、日本で行われているその集会の礼拝の動画を私に送ってくださいました。 그러니까 일본 예배인데 막 우시더라고요. 見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中でもういろんな大勢の人々が礼拝の中で泣いていました。 어떻게 그 일본 남자분들이 막 우시더라고요? 日本人の男性の方もいっぱい泣いていました。 잘 일본 남자들 잘 웁니까? 日本人の男性方って結構泣くですか? 大きな声で泣くですか? じゃあ 안 울 것 같은데. 泣かないような気がする。泣かないかなと思ったんですけれども。 근데 막 그 동영상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오시더라고요. 동영상을 보니까 정말 いろんなところで人たちが泣いている姿を見ました。 저희 교회 그 데이빗 전도사님도 가서 울고 있더라고요. 中島先生と一緒にいた私の教会の幹部の教会のデイビッド・テンプシさんも一緒に行かれ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人ももういっぱい泣いていました。 다 울고 있었죠. みんな 泣いていました。 근데 사실은 저도 12월에 가서 막 울고 왔어요. 실제로 12월에 있대, すごく 泣いて가 帰ってきました. 그 켄상 여러분 켄상 아시죠? 켄상인가요? 하나사 켄. 그때 첫 예배를 드렸는데요. 너무 감동되었어요. 一番最初の集会の時 彼が来てくださって、その礼拝する姿にすっごく感動を受けました。 와, 막 정말 너무 은혜가 너무 많이 받아서 그냥 눈물을 막 흘리게 되었어요. その恵みがすごかったので、ただ涙するしかできませんでした。 주님이 일본 땅을 보는데 뭔가 하시겠다는 마음 주셨어요. 예수様は日本の地のためにきっと何かを皆さんやるんだろうなと感じました。 주님 일본 땅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神様がこの地の上で新しいことをするってことが本当に分かりました。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 들여서 막 울다 왔습니다. その恵みの時間でいっぱい泣いてから帰ってきました。
아멘. 예,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의 첫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에 제가 일본을 갔을 때 계속 주님이 세일을 행하겠구나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제가 12月に 일본에 있다 도끼 소식을 쓰고 있을 아이들이 きっと神様がこの地でこの地の上で新しいことをされるっていうことがすごくずっと 그러면 感じられました. 새로운 일은요 이전 것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ここでその新しいことっていうのは前のことに戻らないっていうことです. 이전에 내가 잘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前 자신이 うまくできたことに戻らないってことです. 내가 아 세일은요 정말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세일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っていうのは今まで誰も経験しなかったことを意味します. 정말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세일입니다. 本当に誰も経験しなかった今まで経験しなかったことです. 하늘의 일인 거예요. 天のことです. 하늘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天の時間が始まるっていうこと. 여러분, 이 세일이 일본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오늘 이사야서 43장 말씀은요, 그때 우리가 첫 집회했을 때 일본 교회에 붙어 있었던 말씀이에요. 오늘의 미코토바는 12월에 우리가 일본의 도쿄 주회의 교회의 장소 앞에 써있었다 미코토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보고 아 올해 2023년도 우리 교회 저 말씀으로 주제를 삼아야겠구나 딱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미코토바를 읽은 순간 私の教会にもこの2023年の御言葉にしようって中心の御言葉にしようって思いました. 우리 이사야서 43년 19절 말씀 한번 더 읽을까요? 이사야서 43章の特に19節の御言葉をもう一回読んでみます. 일본어로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 일본어로 一緒に 読んでみましょう. 세노 아멘.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신지てますか? 일본 땅 가운데 세일을 행할 거란 걸 믿으세요? 日本の上に新しいことがなされることを信じてますか? 아무도 안 믿는. 誰も 信じてない. 눈으로 저를 보고. 예, 지금. 왜 이번에 여러분 그 나카야 목사님 가셔서 예배하는데 그렇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실까요? 나카야마先生が行ってそこで礼拝するその場所に大きな恵みを注いでくださっているのでしょうか? 제가 한 코비드 훨씬 전에 한번 일본에 간 적이 있어요. 사실은 코비드の 前にちょっと前に一回日本に行ったことがあります. 네, 이번에 갔을 때랑은 이번에 갔을 때는 그 전하고 달랐습니다. 今回の 12月に また行った時とその前とは全く違かったです. 예배하는데 정말 울었다니까요. 예배하는 때 本当に 너무 내려왔습니다. すごく恵まれてます. 일본 땅 가운데 지금 주님의 세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日本の地の上で神様が新しいことをなさっています. 근데 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서 43장 19절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今日私たちが読んだそのイザヤ書の43の19節の御言葉の前に何が書いてあるのかっていうと 16절 17절에 예, 그 출애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その前の16と17節を見ると イスラエルの民が出エジプトをしているその姿を表しています.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여시는 거예요. 神様が海の中に道をしていることですね。
여러분 바다 보고 그 밑에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海の下でその中で道があると考えたことありますか? 여러분 이것이 새 일이에요. これが新しいことです.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는데 그 바다가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航海のその海の中で立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 근데 그 바다 밑에 주님이 새해를 예배 놓으신 거예요. 무슨 의미노 시작에 하나님께서 모습이 새로운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다른 뭐 경험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새해예요. 우리가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성공했던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私たちが今までうまくやってきたこと、私たちの成功を超えることです。 그것이 하나님의 세일입니다. それが神様の新しいことです。 여러분, 일본 땅 가운데 어마어마한 주님의 세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日本の地でこれから神様のすごく大きい新しいことが起きることを信じています。 여러분, 이 여러분들의 이 러브조이 피스 교회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어마어마한 세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そして同時にこのラウジョイピースの教会の中でも神様の新しいことがなされることを信じています。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체험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今まで一度も経験していなかった霊的な体験も起こります。 그럼 우리와 우리의 어떤 지금의 모습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それは今私たちの姿、私たちの状況とは全然関係ありません。 여러분, 이 첫 열매는요 제철 과일이 아닙니다. 最初の実ってことはその時期に熟してくるそういう果物の実ではありません。 철, 시간과 모든 것과 상관없이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この時期とその時期を超えて結ばれるそういう実を意味します。 여러분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皆さんの教会の中でそんなことが起こることを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이런 하나님의 긁고 난 다음에 그 애굽의 군대들이 그 홍해 다 그 소멸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海が 2つになって 이스라엘の民たちがみんな渡ったその瞬間 エジプトの馬や戦車 全ての軍勢は全部海の中に沈んでしまう、そういう事件が起こります。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길을 건너서 건너가고 이스라엘の民はその海の中の道を通して渡っていて 그 다음에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그 물을 물로 다 덮어서 심판해서 다 소멸시킵니다. エジプトの軍勢や戦車たちはみんな海の中で沈んでしまいます。 근데 주님이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보십시오. 18절에 何が書かれてあるのかというと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8절을 一緒に 읽어보시죠. 일본어로 읽을게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すごいことを今経験したところですね。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神様の御業を今経験しました。 근데 우리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는 미요 내가 새로운 것을 する때 감사나가 오셨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경험한 그 홍해 일도 기억하지 말고 다 잊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감사마와 이나 아나타다치가 경험했다. その海が 海の中を通って 渡ってきたその事件さえ覚えるなって。 여러분 다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간증이에요. これは이스라엘民たちにはすごい証ですね。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잊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でもそれまでにも全部忘れるようにって。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세일을 보기 위해서는요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신앙생활 다 잊어버려야 돼요. これから私たちが神様の新しいことを見るためには以前の私たちの経験と信仰生活のことは全部置いていかないといけません。 어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신앙의 틀들 다 없애야 됩니다.
今までその信仰生活の中で私たちが決めてきたそういういろんなルールとかを全部もう捨てるしかありません。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대하십시오. 礼拝の中でただ心を開いて神様のなさることを期待してください。 주님이 새해를 여실 거예요. 神様が新しい御業を起こしてくださいます。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それを経験してほしいです。 나의 신앙의 틀과 신앙의 경험으로 여러분 닫지 마십시오. それを私たちの経験とその考えでそれを小さくしちゃいけません。 여러분 일본이요 내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예전에 사람들하고 다르더라고요. 今回私が日本に行ってみたら日本住んでいる日本人はもう私が前見ていたそういう前とは全く違いました。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 막 마음을 완전히 열고 예배를 드립니다. 礼拝の時本当に皆さんがその中にいた皆日本人の皆さんが心を開いてもう一生懸命礼拝をしています。 오늘도 예배하는데 찬양 인도자가 막 딸이랑 얘기하더라고요. 찬양 중간에. 아,今日の 賛美の時, 리더 브라이언가 側にいた娘と少しお話ししていることを見ました。 마치 하나님과 그 자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과 その子供が 話し合う みたいに見えました。 전 너무 좋습니다. 私はそれが大好きです。 그러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어떤 전통의 틀에 딱 매여 있어요. 今の韓国の教会は本当に今までの伝統的なものにまだまだ縛られています。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다고 들었어요. そして日本の教会も多分そうだと思います。 근데 이번에 제가 가서 일본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でも私が今回日本に行って直接に礼拝を捧げる時、私が見たのは今までのそういうものや形などがみんな崩す。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마음을 열고 주님의 승리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어요. 本当に神様の御前で心を開いて神様がなさることを待っている期待して待っているその姿でした。 아, 주님이 이제 하시겠구나. 아, これから神様がなさるだろうなと思います。 일본 땅 가운데 주님이 뭔가를 하시겠구나. やっと今神様がこれから何をするんだろうなって考えます。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보기 위해서는 이전에 그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私たちが神様の新しい御業を見るためには以前のものに縛られていてはいけません。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첫사랑을 회복하자. 私たちがたまに教会でこういう話をしますね。初恋を回復しましょう。 첫사랑. 初恋ですね。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첫사랑의 회복은 어떤 건지 아세요? 聖書で言っている初恋の回復っていうのは 何を意味していますか?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회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以前受けていた恵みを回復す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 이전에 잘했던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以前うまくやってきたその信仰のことを回復するわけではいけません。 성경이 말하는 첫사랑은 聖書で言っている初恋っていうのは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一番最初にイエス様に出会って 恋に落ちたその瞬間の気持ちのことを言っています。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해요. 今この瞬間主が私たちに何をなされているのかを。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닷길을 걸었던 것은 아무리 큰 엄청난 역사이지만 그건 잊을 거예요. 海が二つになってその道で海を渡っていたことはすごく大事件でしたが、それはもう昔のことです。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예배 때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それよりももっと重要なのは今のこの礼拝の中で私が主に出会うことです。 오늘 지금 이 순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今この礼拝の中で礼拝を捧げる皆さんたちのその心がもっと重要であるってことです。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私たちの生活の中で私たちがいつも主に出会っていること。 그 영혼 가운데 주님이 새해를 하실 것입니다. その魂の中で神様は新しいことをなさいます。 여러분 삶 가운데 새해를 일어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皆さんの生活の中で新しいことが起こることを宣言します。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매일
주님의 새해를 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매일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님이 주셨어요. 매일 마나와 우즈라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맛있고 좋아도 그거는 잊을 거예요. それがどれだけ美味しくてそれが良かったとしてもそれは以前のものです. 거기에 더 이상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それにもうしばらくできはいけません. 제가 일본에서 비행기를 탄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今回日本に行った時、飛行機に乗ったんですが. 가방을 메고 탔는데 가방에 그 킬로그램이 7kg까지만 가져갈 수 있더라고요. 제가 기내의 안에 못해 이카레를 그 가방의 重さ, 웨이트가 7kg までです. 가방을 저울에 올려보니까 7.2kg예요. 가방을 測ってみたら 7.1kg でした. 저는 당연히 이거 뭐 상관없는 거 당연히 아 됐구나라고 생각했었죠. 길이길이라도 이나요かったと思いました. 근데 그 일본 여자분이 저보고 0.1kg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許されないなって思いました。そのマニュアルとその規則を本当にちゃんと守るんだなって思いました。韓国は7.1キロだ。10点1キロになってもいいですよいいですよって言ったかもしれません。いや、いや、決心で決心합니다。でも日本はそうではありません。 근데 제가 일본에서 예배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깨졌어요. 제가 일본에 예배를 했을 때, 그런 생각이 전부 깨졌습니다. 그 영혼은요 정말 완전히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영혼은 정말 완전히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했어요. 하나사키 군가 찬비시타 가장 최초의 그가 예수와 그리스도 という 찬비시. 막 정말 그때 그 엘리 자매가 바이올린을 치고요. 아 엘리 지마이가 바이올린을 치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그냥 나의 마음이 그냥 주님께 완전히 열렸습니다. そして私の心さえ本当にその時神様の前で開かれてました。あ、그러면 느낀 게 이 영혼들이 정말 주님께 완전히 열려 있구나. 本当にこの魂は神様に大きく開かれているなって感じました。지금 이 순간 주님을 정말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마코노 순간 本当に神様を受け入れようとしている。그러면 이 모습이 주님이 새해를 할 수 있는 모습이라. 오늘 여러분들의 그 예배의 모습이 주님이 앞으로 새해를 하실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금요일날 8시도 부탁드립니다. 토요일부터 금요일의 예배의 3회를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해 아멘. 찬양해 아멘. 더 줄어들었어. 제가 지식이 없어.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사님은 설교하세요. 나카시마 선생가 메시지를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 여러분들도 참가해 주시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델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모델입니다. 어 정말요? 모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나신나みたいなものか 일본이 무슨 일본なのか 하지만 여러분들을 전 세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새해를 행하시는 모델로 보여주실 거예요.
でも神様はこの全世界の上で神様が新しいことをなさる、そのモデルとして日本を立ち上がると思います。 그 모든 시간들을 이기신 もうすべての時間を勝つ 일본 여전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고요. 聞いてみたら今の日本は経済的にとか政治的にいろんな大変なことがあるようでした。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주님의 첫 열매로 주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その全てのことに打ち勝って神様は日本を最初の実として使うと思います。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실패했던 원인들은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이가 이츠모 실패했다. 그 이유와 그들은 이츠모 마에니 이젠니 모도로토 시타카라데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주님의 세일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의 가나안 세일은 매일이가 하나님과 함께 이끌어가는 길이었다. 하나님의 그 톱니바퀴 하늘의 톱니바퀴가 있어요. 바퀴, 톱니바퀴, 톱니바퀴. 時計の中でこういろんなこうカチカチしたのがこう歯車、歯車、神様の歯車、歯車、歯車がいますね。ね、うりと조그만톱니바퀴가있어요。そして私たちにもその小さな歯車を持っています。 하늘의 톱니바퀴와 우리의 歯車가 맞물려야 돼요. 天の大きい歯車と私たち一人一人の小さい歯車が一緒に動いています。 그 하나님의 생일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맞물려서 같이 가는 거예요. 神様の大きい御業の中で私たちのその一部として動いています。 No back. Back 맞네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어요. Back 맞네. 바꾸. 바꾸하면 안 됩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전의 것들이 모두자 있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의 6장 26절에 네, 같이 읽을까요? 일본어で先一緒に読みましょう. 세이노. 여호수아가その時使っていた. この町エリコの神殿を掲げているものは、その前にノロワイを、その石柱を据えるものは、長子を失い、その門を建てるものは、その子を失う。エリコ城さえ神様は。でも、ここで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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こ
エリコ城を再建するなっておっしゃっています。여리고성다음에아이성더조그만그성을전투하다가이스라엘백성들이실패합니다大きくて強かったエリコ城を征服するのに成功したその後エリコ城よりもっと小さいアイというところで彼らは大負けになります。그이유는다시이전으로돌아가려고했던거예요その前に戻ろうとしてからです。아무리은혜로여리고성들이여리고성을무너뜨려할지라도뭐どれだけ神様の恵みで全部もう城壁が崩れ落ちたとしても이스라엘백성들은그여리고성을뒤로하고계속앞으로나아가야되는것입니다이스라엘의民はそれを後ろにしてずっと前に進んでいくべきでした。내가이전에어떤신앙을했든私たちが自分が以前どういう信仰生活を持っていたとしても이전에내가어떤실패를했든どんな失敗をしたとしても어떤성공을했든どんな成功をしたとしても다잊었던것입니다全部以前のものです앞으로나가십시오前に進んでください그주님과주님의새해가맞물려앞으로나가십시오新しい年に主と一緒に前に進んでください여러분나의신앙의루틴들이있습니다
어떤 내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까지 시작해왔던 어떤 그 습관들이 있습니다. こうしてああしてやってきたそういう個人的な習慣があります。 나만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옳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自分で持っている正しい形方法などがあります。 여러분 그런 것들 내려놓으십시오. それを全部捨ててください。 여러분 제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私には得意なものがいくつあります。 저는 뭐 목회를 잘하지는 못합니다. 私は 목회 니 うまいわけではありません. 예, 뭐 잘생기지도 않았고요. 이케멘이면 키도 안 큽니다. 누가 비교가 되죠? 낙가재 목사님 어디서 비교가 되네요. 세모 낙가재 목사님 낙가재 목사님 옆에 있을 때 항상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낙가재 목사님 같이 있으면 비교돼서 잘생기시고 낙가재 목사님은 이케멘 키도 크시고 스마트 같아. 목회도 잘하시고 목회도 すごくて 저는 그런 걸 잘 못합니다. 私はそうではありません。 근데 제가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私には 得意なことがあるとしたら 어떤 틀이 없습니다. 룰이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딱 어떤 고정관념이 없어요. 고정관념っていうんですか? そういう固い룰がありません。 네. 뭐 이전에 잘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뭐 특별히 딱 고집하는 것이 없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전에 음악을 했던 것도가 나니까 고다와리도 ないんだろうと思いません思うんですか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今この瞬間の神様の御業を期待します. 여러분 그 마음은 중요해요. これが本当に大事です. 오늘 예배 드리는데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래서 今日のここの礼拝でそれがまた 確認できました. 자유롭게 딸과 이야기도 하고 주님이 모습에도 하시다니 정말 주님의 그 임재를 누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고림자를 感じているような姿でした. 금요일 8시 부탁드립니다. 金曜日の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여러분 주님의 생일을 행하시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神様が私たちの生活の中で新しいことをなさるその証拠ということは今日の御言葉の イザヤ書の 43章21節に書いてあります. 같이 읽을까요? 一緒に読んでみましょうか? 日本語で せーの 私のために作ったものは 아멘. 아멘. 보라 내가 세계를 행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미오, 내가 새로운 것을 する때 오셨대 くださって 그 세일을 하는 증거가 뭐냐면요. 나의 백성들이 나를 찬송한다라는 그 証拠として 나의 민족이 나에게 찬송する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를 찬양하십시오. 혹시 今の私たちの状況が礼拝できない難しい状況であるとしても それにもかかわらず主に賛美して礼拝していきましょう. 이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日曜日に捧げられているこの礼拝がとても重要です. 여러분들의 예배로 주님의 세례를 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皆さんの礼拝で神様の新しいことがなされていることを宣言します. 주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先に申し上げたように最後の日イエス様が再びこの地におられます. 그 우리는 주님이 오셨을 때 예쁘게 단장하고 있어야겠죠? そして私たちは花嫁としてもう綺麗に準備していくべきです. 주님이 우리와 이미 약혼하셨어요. 예수様はもうすでに私たちと婚約をしています. 이제 우리가 결혼하러 다시 오십니다. そして私たちを結婚式をする行うためにまた来られます. 예쁘게 잘 담당하십시오. 저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님 오셨을 때 깜짝 안 놀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타나다니 나의 아름다운 나의 사랑한 신부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花嫁가 ここにいるって
여러분 신부의 단장은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의 단장은요 내 스펙과 자랑으로 계속 나 욕심에 쌓는 것입니다. 예, 단장. 예. 세상의 단장은요, 세상의 스펙들을 자꾸 이렇게 더 입는 거예요. 더 단장하는 거예요. 세상의 단장은. 세상의 뭐, 아, 그 요는 뭐노와 지붕을 못도 꼭 키레이 미세를 타면이 지붕의 바크그라운드 기즈이트 이거죠. 신부의 단장은요, 세상의 것들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하나요메의 그 준비っていうことは 이この世のすべてのことを全部抜き捨てることです. 여러분들이 내가 성공했던 거, 실패했던 거, 그 상관없어 다 벗어 던지십시오. 皆さんの今までの成功、その失敗を全部脱ぎ捨てることです. 여러분들이 벗어 던지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름다운 영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일 수 있습니다. 皆さんのこの世のものを全部脱ぎ捨てるとき、その時皆さんの中にいたその 美しい 魂が 出ていくんですね. 우리는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아직 있을 수 있습니다. 私たちはまだいろんな難しい状況にあっています. 근데 여러분들 오늘 그 찬양하는 모습은요 신부의 모습이었어요. 今日皆さんの賛美する賛美をしている姿はイエス様を待っている花嫁の姿でした. 주님, 내가 주님이면 됩니다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주여, 예수様でいいです. 충분です. 여러분들의 찬양으로 주님이 새 일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예배로 주님이 새 일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로 내일을 열어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찬양이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새 일과 맞물려 갈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주님이 새 일을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가 새로운 해에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을 아멘. 첫 찬양 좀 하실 수 있나요? 예. 가장 최초의 찬양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송축해네요. 이걸 하세요.
Thank you.
그와 함께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시옵소서. 이전에 보지 못한 주님의 새 일이 교회와 우리 영혼들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늘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예배를 통해 주님 새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신부, 주님의 첫 열매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이긴 주님의 신부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주님의 첫 열매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들을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옵소서. 세상의 신부의 모델로 세우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가 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역사하심이 오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 러브조이 피스교회 가운데 새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신부들 신령 위에 저들 가정 자녀들 다음 세대 위에 하고 있는 일과 일터 그 직장과 사업 위에 러브조이 피스교회 위에 이 동부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